이게 거의 뭐 할리우드 스타나 아이돌들이 SNS에 글을 쓰면 이렇게 네. 이슈화가 돼가지고 이렇게. 제가 이번에 이제 4주차인데 네. 그래 내 노래 한번 하자 나눌 때가 되지 않았나. 네. 처음하고 두 번째쯤 하면 좀 너무 눈치 보이니까 한 네 번째쯤 내가 넣어야겠다. 네 그렇죠. 암세피 공식 찬양 큐레이터 연평한 사역자와 함께하는 연평한의 같이 들어요 시간입니다. 자 벌써 오늘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. 자 오늘도 연평한 사역자와 함께합니다. 안녕하세요. 네 안녕하세요. 송라이터 연평한입니다. 찬양 크리에이터 좀 이상한가요? 아니요. 바꿀까요? 이제 너무 이제 좋고요. 이제 이게 제 이름인 것 같아요. 보통 아, 이제 크리스찬 송라이터라고 소개하는데 네. 이제 찬양 크리에이터 연평한이라고 소개할 것 같은 네. 사역지에 어, 가서도 그럴 것 같은 느낌이 네. 듭니다. 조심하시기 바랍니다. 네 알겠습니다. 제가 그냥 좋은 글을 하나 발견을 해서 제가 이렇게 가져왔습니다. 자 보시면 아이고, 네. 자 연평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연평한 SNS에서 제가 가져온 글인데 네. 아, 근데 저는 이게 좀 좋은 것 같아서 교회에 드리는 제안 긴글주의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긴 글이더라고요. 그래서 여기 다 앉혀가지고 제가 좀 잘랐는데 어,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. 교회가 CCM 아티스트들에게 공간을 대관해주면 어떨까. 저만 하는 생각은 아닐 거고 어, 이미 그렇게 하시는 교회들도 있다는 건 들었는데 그런 움직임이 더 많았으면 하는 것입니다. 아, 네네. 교회도 유익을 얻을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. 뭐 이렇게 쓰셨고 간만에 건설적인 생각 좀 해봤습니까? 어떨까요? 이렇게 본인이 본인 생각을 건설적이라고 이렇게 해주셨는데 아, 이게 2019년 12월이에요. 어, 네, 얼마 안 되는데 그렇죠. 이 글을 쓰실 때 어떤 아 제가 매년 같이 걸어가기 공연을 하면서 네. 정말 공연장 답사도 많이 하고 많이 찾았어요. 네. 그런데 사실 어, 공연장을 찾기도 어렵고요. 우리가 볼 때 되게 좋고 아늑하고 이런 공연장은 굉장히 또 비싸서 사실 CCM 아티스트들이 좋은 공연장에서 공연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진짜 거의 없는 것 같아요. 교회들이 요즘 너무 좋고 예쁘고 음향적으로 잘 돼 있는 예배실들이 많아요. 맞아요, 그럼 맞아요. 보면서 네. 아 이곳에서 공연을 하면 좋겠다. 우리가 뭐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공연인데 네. 어, 이런 곳에서 교회가 좀 빌려주면 어떨까. 아티스트들만 좋은 게 아니라 그 네. 교회도 좀 유익이 될 수 있는 상생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그때 이제 한번 제안을. 생각이 이렇게 막 들었던 생각은 아니고 굉장히 오랫동안 사실 하고 있던 생각이었어요. 어, 근데 이제 그날 이제 한번 이렇게 써 작심을 하고 네. 여기 보시면 사실 이것도 놀랐지만 역시 연평한 사역자 대단하다고 느낀 게 여기 보세요. 여기 보시면 이게 뉴스 기사가 됐어요. 아, 네. 어, 연평한 사역자가 SNS에 썼는데 썼을 뿐인데 네, 자, CCM 아티스트가 교회에 드리는 제안 해가지고 네. 어, 이 사진 보세요. 이거 보세요. 누군가 이게 언젠가요? 어, 굉장히 많으셨을 때네요. 네, 어, 그래서 저... 출처가 CCM 아티스트 연평한 공식 페이스북. 어, 네. 공식 페이스북이군요. 아니, 개인 페이스북. 근데 공식이라고? 이게 거의 뭐 할리우드 스타나 아이돌들이 SNS에 글을 쓰면 이렇게 네. 이슈화가 돼가지고 이렇게 기사가 되는데 어, 네, 굉장히 아... 좋았습니다. 네. 앞으로도 이런 글을 좀 자주 쓰셔서 네. 제가 좀 이 뉴스 이후로 부담돼서 조금 자제하고 있습니다. 네. 아마 기자분들이 다 지금 모니터링을 항상 주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네. 강원 CBS에도 공개홀이 있습니다. 그래서 아, 저희도 네. 교회나 찬양 사역자분들께 이렇게 대관도 해드리고 또 공연도 열 계획이 많은데 이것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좋겠고 연평한 사역자님도 한번 아, 공연 한번 하시죠. 네, 저희 공간을 제가 봤는데 네. 예쁘더라고요. 네, 한번 오셔서 편할 것 같아서 꼭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저희가 또 좋은 자리 마련해 보도록 저는 못하고요. 이제 제가 아, 조금 그렇죠, 더, 그렇죠. 네. 네, 조금 더 제가 이제 제안은 네, 좀 오늘 나가면서 해보도록. 인사들 잘 드리고 가면 되는 거죠. 네, 정말. 맞습니다. 네. 그렇게 좀 인상성 밝게 해주셔야 네, 이루어질 수 알겠습니다. 있습니다. 오늘은 어떤 주제 찬양들인가요? 어, 오늘 앞서서 좀 교회에 관련된 이야기들 좀 나눴는데요. 네. 그래서 오늘은 교회와 정말 관련 있는 찬양들 네. 좀 했습니다. 네, 강력 추천하는 강추곡 어떤 곡인가요? 이게 좀 오늘은 좀 강력 추천하기가 몹시 쑥스러운데 아니죠. 강력 추천해야 됩니다. 네, 오늘은 그렇죠. 초강력. 네.
오늘은 제 1집 앨범에 실린 네. 교회라는 곡 일단 좀 먼저 연평안의 교회를 네. 연평안 큐레이터께서 네. 네. 강력 추천 셀프 추천 네. 해주시는 네. 네. 좀, 네 그렇습니다 네. 사실은 네. 저희 교회에서 성도님들과 함께 부르려고 만든 노래예요 아 그래요 네. 네. 그때 당시 저희 교회가 이렇게 영적으로나 또 이렇게 숫자적으로도 좀 더 많아지고 부흥해지는 그런 시기였는데 네.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. 우리가 진짜 이렇게 양적으로나 그렇게 성장하는 그런 거 말고 그런 거 관계없이 정말 성경이 말하는 그런 좋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. 네, 이런 그렇죠. 말씀을 계속 전하셔서 성경이 말하는 교회를 우리가 이뤄가보자. 이런 좀 느낌으로 네, 좋은 움직임들이 있었어요. 그래서 저는 이제 노래 만드는 사람이니까 네. 또 예배 인도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 그럼 주제곡은 내가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요 생각을 2008년에 했는데 그 소리엘에 네. 이런 교회 대기하소서 딱 나왔어요 아. 그러면서 딱 그걸 듣고서 만들고 있던 곡을 계속 찢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써도 이 노래보다 좋진 않을 것 같다 네. 이런 느낌 있잖아요 첫 소절은 제가 조금 써놨거든요 첫 소절이 뭐냐면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왜 그렇게 썼냐면 저희 교회가 숫자가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좋은데 가족같이 이렇게 서로를 더 돌보고 더 친밀하게 알 수 있는 관계의 범위가 넘어서서 그쵸. 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그게 좀 아쉬운 거예요. 그쵸. 모든 교회 고민인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부분은. 진짜 사람 많아지는 것도 좋은데 네. 정말 사랑이 넘쳤으면 좋겠다. 나부터. 네, 이런 것들로 그 첫 가사를 써놓고 네. 완성하기까지 6년이 걸렸어요. 아, 6년이나 걸린 곡이군요. 네, 그러니까 강추하는 거군요. 제가 이번에 4주차인데 네. 그래 내 노래 한번 하자. 나눌 때가 되지 않았나. 네. 처음하고 두 번째쯤 하면 좀 너무 눈치 보이니까 한 네 번째쯤 내가 넣어야겠다. 네 그렇죠. 다음은 또 언제 해야 되나 좀 눈치를 보겠습니다. 네. 그럼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. 네. 아. 자 그러면 따끈따끈한 신곡. 네. 신곡은? 또 본인 노래신가요? 아, 그렇죠. 본인 노래 계속 할 수는 없고요. 네. 이번에는 4월 30일 정말 진짜 얼마 안 됐어요. 정말 한 달, 한 달밖에 안 됐죠. 네, 그렇죠? 한 달 정도밖에 안 됐네요. 네. 네 나온 자이온의 네. Your Love Leads Me On. Your 네. Love Leads Me Leads Me On. 네. 네. 매주 한 곡씩 영어가 네, 그러니까. 있네요. 지금. 본인 영어 잘 못하신다고 하시면서 꼭 한 곡씩 네, 넣으세요. 저도 왜 그럴까 잘 좀 모르겠어요. 자이언이란 팀은 네. 그 CCM 루키라는 그 CCM 오디션 대회 출신 팀이에요. 네, CCM 루키. 그리고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국내 남아 있는 유일한 크리스천 락 밴드. 아, 크리스천 락 밴드요. 아. 네, 그래서 저는 너무 좋아하고 주시하고 있고 또 이 그 리더인 박지호 씨를 보면 네. 또 교회에서도 계속 찬양 인도로 뭐 이런 예배인 교회 지역사에서 잘 또 지역 교회 섬기고 있는 좋은 예배자더라고요. 네. 근데 그 친구들과 이제 또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는 진짜 좋은 곡들을 가지고 왔어요. 굉장히 힘 있고 또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는 팀인데 오늘 또 강원 CBS 청취자분들과 이제는 이런 곡들도 함께 들으실 수 있지 않을까 네. 하는 네.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지고 이 노래 가지고 왔습니다. 제가 이미 많이 해놨기 때문에 네. 뭐 그렇게 부담 없이 잘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연평원 사역자님 역시 소개해 주시고 듣고 네.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는 뭐 그렇죠. 잘하실 수 있죠. 저번에 네. 좀 약간 귀엽게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는 다 적응이 됐구나 생각을 했는데 네. 한번 오늘 좀 여유있게 해보겠습니다. 네. 먼저 제 앨범 1집 앨범에 수록된 연평안의 교회, 조찬미가 부른 교회와 그리고 자이온의 Your Love Leads Me On 같이 들어요.